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매거진 로봇인 제주 직원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자, 이제 9월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9월의 새로운 시작과 함께 또 기분 좋게 출발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 9월에는 추석 연휴! 아,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추석 연휴는 벌써부터 뭐 계획 세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무려 6일 동안의 황금 연휴가 생기는 거라서 많이 기대하실 것 같은데 미리미리 계획 좀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계획 세우실 때 뭐 여행 계획도 세우시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선물, 추석 선물에 대한 계획도 미리 세워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뭐 제주 청정수산물, 또 제주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한 할인 행사, 예, 계속 곳곳에서 마련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 잘 확인하셔서 알뜰하게 또 선물도 마음을 담은 선물을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면서 디지털 매거진 로고인 제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은 좌영국 리포터가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요. 네, 오랜만이죠. 근데 간만에 봐도 네네. 굉장히 좌영국 씨는 오늘 더 그런 건가? 더 건강해 보이세요. 아, 그래요? 예. 아니, 이게 뭔가 이렇게 쪘다는 느낌이 아니고 네. 생기가 돌고. 아, 그렇죠. 굉장히 좀 보기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좀 길게 좀 쉬기도 쉬었지만 휴식도 너무 좋았는데 제가 또 맛있는 또 보양식을 또 먹고 와서 그런가 보양식. 야, 좌영국 리포터가 보양식을 먹었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그렇지. 보양식은 좀 아닐 것 같은데. 뭔가 좀 달라 보이죠. 어마어마한 보양식일 것 같은데 뭐예요? 궁금하시죠? 네. 화면으로 보시죠. 아우 더위 먹었나 보네. 아우 더워. 아우 맨날 산에 가고 밭에 가고 하우스 가고. 아우 시원 뭐라 그러고. 아우 난 못해 먹겠네. 아유 못해. 아유 못해. 아유. 오늘은 먹방입니다. 예? 뭐라고요? 예? 먹방? 먹는 거? 먹는 거? 자신 있죠? 가야죠. 아까까지 힘들다고 하시더니. 아유 조금 힘들긴 한데. 어디로 가면 됩니까? 어디로 갈까요? 자, 가기 전에 보물찾기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바다의 불로초라고 불리는 이것을 찾아주십시오. 오, 바다의 불로초. 바다의 불로초. 오목가사리. 미역. 뭐가 있을까? 몸? 일단 먹으러 가야 되니까 빨리 찾읍시다. 갑시다 빨리. 가자! 바다! 과연 바다의 불로초는 무엇일까요? 궁금해지네요. 바다의 불로초. 뭘까요? 찾았다! 불로초! 우와! 맛도 좋고 건강도 좋은 톤요리 드시러 저랑 함께 떠나보시죠. 톳입니다. 와, 아, 톳이에요. 하긴 또 제주하면 톳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톳? 오, 고소한 냄새. 오, 참기름 냄새. 사장님. 톳밥 정식 주세요. 흥분해서 말을 좀. 여름을 지나며 허약해진 몸. 몸보신하고 싶다면 이 돌솥톱밥 어떤가요? 아, 지금 톳으로 밥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머, 밥 위에 저렇게. 진짜 톱밥이네요. 사장님, 제가 요즘에 좀 몸이 좀 허약해져서 몸보신 좀 하려고 밥 먹으러 왔는데요. 여기에 불로초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톳이요? 톳? 예, 예. 아, 그 톳이 바다의 불로초 톳? 네, 네. 이야, 그럼 우리 사장님이 여기서 직접 따온 그 톳인가요? 아, 이 앞바다에서 나온 톳인데 해녀분들이, 이 앞바다? 예, 해녀분들이 작업하고 갖다 주셔요. 아, 해녀분들이 직접 작업해서 가지고 오는 해녀분은 아니시죠? 저는 아니고 엄마가요. 네. 엄마가? 예. 어머니가 직접 따다가 그러면 이 톳이란 게 1년 내내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언제가 제일 좋나요? 봄에 이제 주로 나는데 그거를 이제 말려서 저장했다가 이제 1년 내내 쓰는 거예요. 아, 봄에 난 것을 말려서 고사리처럼.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맛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루투스 톳으로 만든 톳밥 정식. 네. 제주도민들에게 톳은 아주 익숙한 재료인데요. 특히 이 톳밥은 예로부터 해녀들이 자주 해 먹었던 영양식사라고 해요. 이야, 지금 음식을 보고 있지 않아도 지금
군침이 돌아. 이 톱밥을 그냥 먹는 게 아니고 개우젓 있죠, 개우젓. 이 개우젓을 다 넣자. 와, 야. 저는 첫 마디가 굉장히 기대가 됐는데 맛의 표현이 아니라 뜨거워였어요. 일단 고소함이 굉장히 올라오고 이 개우젓의 그 고소함이 있거든요. 그 향이 싹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게 톳이라는 게 굉장히 향이 좀 약간 강하다 보니까 호불호가 있는 음식이야. 그런데 톳 향은 거의 안 나. 그런데 이 약간 익혀놓으니까 부드럽게 좀 넘어가요. 바다 향을 먼저 느껴보신 후 내 입맛에 맞춰서 양념장에 쓱쓱 비벼 드시면 됩니다. 건강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요즘에 밭에만 가고 하우스 가서 일하고 한라산 올라가고 열심히 땀 빼고 더위를 많이 먹었는데 이거 먹으니까 기운이 납니다. 입맛이 막 돌아와. 엔돌핀이 막 돌고 있어. 텐션이 막 올라오네. 와우. 이것이 바로 토세 효과인가요? 먹으면서 기운이 쭉쭉 차오르는 느낌이었는데요. 거기다 맛까지 있으니 숟가락을 멈출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목이 메인다 싶을 때 함께 주는 성게 미역국을 푸르륵 먹어주면 아, 이것이 제주바다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사장님. 이게 톳 요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톳을 이렇게 이용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톳이 아무래도 이제 말리면 보관하기가 좋아서 오랫동안 이제 집에서 두고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은 아마 톳 냉국으로 아마 이제 여름철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도 이제 제주도 사람이잖아요. 네. 어릴 적부터 이제 된장에 이제 해놓은 그 톳 냉국, 그 다음에 된장에 묻혀놓은 톳 반찬.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1년 먹을 거를 대부분 집안에서는 이제 저장을 해놓으니까 톳 요리가 이제 제주도에서는 많이 이제 드실 수밖에 없죠. 한국인의 힘은 역시 밥심. 톡과 함께 원기 회복해줄 돌솥 톱밥 어떤가요? 아, 오랜만에 먹방도 하고 너무 좋네. 하, 아, 배불러. 아, 톱밥 너무 좋았어. 행복해, 행복해.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야, 우리 PD님. 안 될 사람 이러구만. 밥을 먹었으면 소화를 시켜야지, 면으로. 면으로 쑥 내려야지. 톳이 들어간 면, 톱면. 2차로 면이요? 아, 먹으러 갑시다, 빨리. 와, 갑시다. 역시 아~ 발상의 전환. 탄수화물의 소화자는 탄수화물이죠. 그렇군요. 와, 그러면. 오, 해물냄새. 뭐야. 야, 어휴.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맛있는 냄새. 맛있는 냄새. 어이, 사장님. 네. 와, 제가 톳 음식을 이렇게 좀 먹고 왔는데 피디님들 꼬셔가지고 더 먹읍시다, 먹읍시다 해서 왔는데 면이네. 칼국수야. 네. 그냥 어디서 많이 들어보고 어디서 많이 먹어봤단 말이지. 뭐 독특한 뭐가 있을까요? 아,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 톡 칼국수는 네. 네, 바다의 불로초라고 하죠. 그렇지, 불로초. 네, 톳이 들어간,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다량 함유된 톱면. 톱면. 톡 칼국수를 우리 좌 선생님께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톱면. 근데 톱면 많이 먹어본 것 같은데. 네.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좀 다르겠죠? 뭔가 다르다고 하더니 일단 비주얼부터 남다릅니다. 냄비가 냄비 길이만 무려 55cm. 55cm의 냄비에 꽉 들어찬 해물 보이시죠? 아니 근데 저는 면 요리 먹으러 왔는데 왜 해산물이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야, 이거는 잠시만. 이거는 사진부터 찍어야 돼. 이야. 이야, 이런 톳 칼국수 보신 적 있나요? 이 오늘의 또 주제가 또 톳 아니겠어요, 톳. 근데 여기는 또 톳면이 또 이렇게 또 하신다 그래서 찾아왔는데 이 톳면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칼국수 면에 들어간 톳은 한림 바다에서 채취한 톳을 갈아서 그리고 밀가루 반죽을 해서 이렇게 만든 톱면이고요. 아, 한림바다에서 네네. 직접 따오셨다? 아, 예. 그거는 아니고. 네, 예. 우리 해녀분들께서? 그렇죠. 우리 삼촌들이? 예, 예. 야, 역시. 씹으면 씹을수록 입안 가득 바다 풍미를 느낄 수 있는 톱면입니다. 바로 이 톳이 그대로 면 속으로 들어간 것인데요.
그럼 우리 사장님에게 또 그러면 이게 좀 손질을 좀. 손질을 좀 제가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자, 일단, 예쁘다, 예뻐. 네, 이러다 될까요? 제철 5월에서 3월에서 5월까지가 제철이긴 한데 네, 네, 네. 지금은 제철이 아니기 때문에 말린 톳을 불려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냉동을 시키는 데지? 네, 이렇게. 말려서 사용하고 있고. 육수가 끓어오르면 돈, 문어, 전복순으로 잘라 해산물을 먼저 즐기면 되는데요. 아, 위대해 보입니다, 사장님. 와, 음식을 좋겜인가요? 사장님 좋겜? 대단해요. 존경스러워요. 감사합니다. 이런 해물칼국수 보신 적 있나요? 보기만 해도 원기 회복될 것 같은 모습인데요. 문어, 전복, 새우 등 몸에 좋은 해산물은 물론 톳을 갈아 넣은 톳면까지 그야말로 보양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칼국수입니다. 면 색깔이 정말 먹음직스러워요. 톳이 중간중간에 걸려있어요, 지금. 아니, 근데 식감이 어떨까가 굉장히 궁금하긴 해요. 네. 형국 씨? 네. 어떤 맛이에요? 난 지금 어떤 맛일지 궁금해. 전복에, 톳에, 문어에, 우삼겹까지 이렇게. 이 정도면 거의 보양식 아닌가요? 우리 형국이 맛변도 안 하고 먹기만 하죠. 그러니까. 맛있다는 거죠. 어서 말을 해, 어서 말을 해. 뭔가 꺼질꺼질할 것 같고 부들부들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부들부들부들하면서 그렇다고 다시 이 면에서 토창이 그렇게 막 나는 건 아니지만 부들부들 그 넘어오는 그 구수한 그 맛이 굉장히 좀 기분 좋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제주도에 오시면 제주도 바다에 이렇게 나물들이 나물이 아니구나 블로초 아니구나 톳이 이렇게 널려 있어요. 몸에도 좋고 여러분 톳 드세요. 여름철 무더위에 많이 지쳤다면 우리 몸의 원기를 회복시켜줄 톳 요리였던가요? 밥이면 밥, 면이면 면! 취향대로 골라 다가오는 가을을 건강하게 최상의 컨디션으로 맞이해보세요. 네, 이 바다의 불로초라 불리는 톳으로 몸보신을 하고 오신 우리 자형국 씨 네. 굉장히 부럽네요. 오늘따라 더 부럽네요. 예. 아직까지 배부를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좋습니다. 이 톳 요리가 이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그렇죠. 면도 많고 뭐 메밀 요리를 먹으러 가든 오리고기를 먹으러 가든 이렇게 많았었는데 그 이렇게 그 톳 요리로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네. 대단해 보였습니다. 조합도 너무 좋았고요. 네. 저는 바로 며칠 전에 톳 샌드위치를 먹어봤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샌드위치 뭐 닭가슴살 위에 뭐 소스 위에 톳이 이렇게 약간 같이 토핑으로 들어간 거예요.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오늘 나온 밥과 면 중에서는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면파라서 톳 칼국수가 조금 더 당기는데 네. 어때요? 둘 중에 솔직히 뭐가 좀 더 맛있었어요? 면이냐 밥이냐 둘 다 좋겠지만 저에게 굉장한 난제를 네. 안겨주시는데요. 뭐 보통 뭐 저는 뭐 밥을 먹으면 면을 먹어야 되고 면을 먹으면 밥을 같이 말아야 되고 뭐 이런 뭐 평생 베스트 프렌드 같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네. 뭐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그 취향이 다 있겠지만 밥심이 또 땡긴다 그러면 방송에 보셨던 돌솥 톳밥을 드셔보시고요. 네네. 이렇게 뭐 시원한 구수한 이런 해물을 드시고 싶다 그러면 해물 톳 칼국수를 드셔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네네. 사실 아까 장인정 아나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톳을 활용한 음식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맞아요. 전 예전에 톳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요리 몇십 가지 그래서 책으로 나온 것도 본 적이 있었어요. 책으로까지. 그만큼 톳이 오래됐고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재료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아마 제주에 봄철에 여행 오신 분들 해녀들이 봄에 이 톳을 채취하는 시기가 봄이잖아요. 맞아요. 그때 굉장히 신선하고 생명력이 넘칠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톳이 굉장히 익숙할 수도 있지만 또 잘 모르시는 분, 안 드시는 분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톳의 영양소가 그렇게 좋다. 맞아요. 불로초라 불리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어떤 부분인가요? 이 톳이 그 우리가 많이 먹는 그 시금치 있잖아요. 네? 시금치보다 그 철분 성분이 15배. 15배. 그리고 우유,
우유 네. 좋잖아요. 네네. 우유는 칼슘, 칼슘 성분은 14배 와. 이렇게나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우리가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네. 우리가 뭐 다이어트에도 도움되고 혈액순환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네. 뭐 비타민제 왜 사서 드세요? 또 드시면 되죠. 그러네요, 진짜. 네. 뭐 이렇게 와. 좋은 톳은 이렇게 그 봄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월에서 4월까지 이렇게 바다에서 이렇게 그 바위에 이게 돋아나거든요. 네. 해녀분들이 직접 이렇게 다 채취를 하세요. 그렇죠. 이거를 소금에 염장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말려서 1년 동안 보관을 합니다. 그게 드시기 전에 이렇게 물에 이렇게 불려서 씻어서 네. 드시면 언제든지 드실 수가 있죠. 근데 두 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제철이 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9월인데 제철이 아니어도 충분히 맛있게 즐길 수 있나 봐요. 네, 몰랐어요. 언제든지 오돌토돌토돌토돌돌한 이 톳을 언제든지 즐길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여행 오신 분들 그리고 제주도 도민분들 많이 많이 톳 많이 많이 드세요. 불로초입니다. 네. 아까 그 톳은 이제 봄에 채취를 하기 때문에 건조를 해서 보관한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제 불려서 먹는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톳이 아마 이게 과연 그 맛이 어떨까 괜히 불안하거나 잘 모르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씹는 식감도 굉장히 좋고 아실만한 애주가들은요. 그 성게와 톳을 이렇게 같이 해서 먹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안주로요? 네, 안주로도 드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고급 안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만큼 이게 활용 범위가 넓다는 점에서 아마 오늘 방송 통해서 톳 한번 나도 도전해봐야지 이런 생각 갖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 오늘 톳 이야기로 아주 그냥 이야기가 더 풍성해진 네, 것 같네요. 네. 네. 아 너무. 건강해졌습니다. 부럽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좋은 소식 들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코너는 TV와 라디오의 만남 시간입니다. 제주 MBC 라디오 제주시대 시사 전망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슈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시사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강호진 센터장 그리고 현덕규 변호사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2부의 주제는요. 장군님 동상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는 장군님 동상 하니까 자, 홍범도 장군의 그 동상 흉상과 관련된 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분이 대표적인 거고 이제 다른 분들의 그 이름들도 계속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연일 또 찬반 의견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자, 두 분, 홍범도 장군, 우리 저 국사교과서에서 다 나왔던 분들이라서 공부 잘하셨었잖아요.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저는 공부는 못했는데 예. 개인적으로 그 블라디보스톡 예. 그 위에 우수리스크가 있고 예. 거기에 이제 조사하러 갔다가 아, 봉우동? 예, 근데 예. 마침 또 홍범도 장군하고 예예. 또 안중근 의사 같은 관련된 분들 비석이 있어가지고 한번 참배한 적이 있고 아, 그리고 그래요? 홍범도 장군을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그 무시하고 기억할 수는 저기 기억 못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독립운동사라고 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이거 두 갈식으로 갈까요? 네. 많이 더 알게 되셨으니까 이거 저 이전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변호사님. 저는 사실은 그 2018년에 육사 규정의 흉상을 생길 만들 때 예, 예.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예. 국민들의 공감을 많이 얻어서 아. 이런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은 남지만 예. 지금 있는 그 흉상을 철거한다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청거의 어떤 대안으로 예예. 독립 기념관에 뭐 모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얘기가 독립 기념관에도 기존의 어떤 다 전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수장고에 보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사실 정말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장고는 다른 말로 하면 창고가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이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는 알려지지 네. 않았었고요. 물론 이제 뭐 그 있었네 없었네 얘기들은 있었는데 가장 마지막에 나온 것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생각해 보자라는 말까지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짐작하는 것은 국방부의 입장으로 이제 정부의 입장을 갖다가 좀 추론해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국방부의 입장은 공산주의 이력이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 설치해 기념한 것은 육사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 야. 라는 말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그 잣대를 기준하면 육사에는 제가 가보지 못했지만 예.
남로당 당시 수계였던 예. 박정희 전 대통령 이 사람이 네. 직접 쓴 친필 휘계 휘호가 있거든요. 휘호를 예. 쓴 동상도 있어요. 같이 함께 철거해야죠 그러면. 수계보다는 저기 아니요, 당원이었죠. 사형선고 받았습니다. 네. 사형선고 예. 받다가 이제 어쨌든 군인들이 구출해줬는데 결론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가 새겨진 예. 미석도 함께 철거하면서 동의하겠는데 사실 제가 보기엔 마땅한 기준이 없어 보이는 거죠. 사실은 저는 이제 그것도 당연히 군인으로. 그렇게 해서 철거한다는 것도 저는 반대고요. 예. 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홍범도 장군의 입장에서 그러면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말년이 중요하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죠. 네, 그런데 예. 하지만 과연 홍범도 장군의 입장에서 예.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 그 내용이 정말 이분의 어떤 사회적 활동, 예. 역사적 의미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 그 소련 치하에 있는 그 카자흐스탄 지금은 독립돼 있습니다만 예. 그 당시는 소련의 일부였는데 예. 그 거기에 살고 있는 하나의 어떤 어쩔 수 없는 그 국민으로서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에서 가입은 하겠지만 그게 과연 그 사람의 일생을 평가하는데 예. 중요한 부분인가. 그걸 열심히 뭐 저기 레닌과 스탈린을 찬양하고 예. 이렇게 공산주의 활동을 열심히 했다 그러면 그건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이념을 떠나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 예. 이념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과연 정말 군대의 어떤 지휘관으로서 뭐 전투에 참여해서 했는지 이런 부분도 그 명확한 부분이 없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보다는 그 당시 1920년이 어떤 때입니까? 1919년에 3.1운동 정말 그 비폭력 운동으로서 이랬던 예, 예. 것이 꺾이고 우리도 뭔가 총 들고서 한번 싸워봐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예. 그 의기를 가지고 정말 만주에서 그 어려운 항일운동 예. 그 상황에서 항일운동을 하고 그 당시 우리 민족에게 대승해졌던 어느 만큼 알려진지는 몰라도 승전보를 알려서 독립에 대한 희망 이런 거를 불러준 그런 정말 위대한 업적을 이룬 장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봐야죠. 이거를 놓치고 공산당 입당 이거를 보고온다는 거는 예, 예. 저는 저기 지금 사실 우리 당의 어떤 의원님도 예, 그런 예. 주장을 하고 계신다면은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 의원님이요? 예. 갑자기 이 시기에 갑자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이 왜 나왔을까 상당히 좀 오히려 의아한 상황입니다. 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센터장님은? 저는 8.15 경축사의 뜻이 있다고 보고 8.15 경축사는 통상적으로 예. 우리가 해방된 그 뜻을 기리고 예. 함께 그 정신을 이어가자 하셔야 되는데 예. 저는 그 시기 이후부터 오히려 그 경축사부터가 예. 사실은 뭐 일본을 꼭 나쁘다라고 볼 건 아니지만 예. 그 항일 정신을 해방의 정신을 이어가자는 단어 하나 없었거든요. 예. 그때부터 뭔가 제가 보기엔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면서 예. 이제 모든 이제 사회적인 언어가 이제 바뀌고 심지어 예산도 그 내년 예산을 잘 보시면은 예. 뭐 사회적 혁신, 예. 플랫폼 이런 단어가 들어간 예산들 되게 많이 깎였거든요. 아니 사회자들한테 깎일 리가 있습니까? 아니, 좀, 아이, 설마. 그런 게 있어요. 잠깐 좀 얘기를 결론은 결론 했는데 결론 듣고 예. 그래서 저는 이 타임에 예. 갑자기 또 소위 말하는 극우 세력 분들의 논리를 예. 대통령이 너무 대통령과 정부가 강조해서 예. 나라를 끌고 가는 것은 오히려 좀 타협 통합적 관점에서는 좋지 않은 게 아닌가라고 상당히 우려가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8.15 광복이 정말 그 대단한 어떤 정말 광복이죠. 빛을 되찾는. 예. 하지만 이제 우리의 어떤 실력과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낸 건 아니잖아요. 만으로만 만든 예. 것은 예. 아니다.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그 후에 약 그 또 이제 한 5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실은 어쩌면 우리 역사에 정말 씻을 수 없는 그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사람들은 그게 결국 민족을 통일시키기 위한 하나의 불가피한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예. 저는 절대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때 만일에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남북한의 관계가 그 이후에 이렇게까지 경직되고 그러지도 않았을 텐데 그건 정말 민족적 어떤 죄악이죠. 남침을 벌인 김일성 정권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동안의 과거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좀 너무 미진한 것 같아서 예, 예.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게중심을 좀 제대로 잡고 싶다라고 해서 그 표현이 무게중심. 이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는 그게 틀렸다고 보지는 않아요. 예. 다만 대통령이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육사나 뭐 이런 데서 마치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뭐 대통령의 의중이 마치 반영된 것처럼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꺼내는 거는 저는 참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홍범도 장군하고 북한 정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요. 네. 글쎄 이렇게 되면은 제가 아까 좀 센터장님께 네, 좀 여쭤봤던 게 이게 목적이 뭐냐라고 여쭤봤던 게
그냥 신념 때문에 이러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정치권에서는 뭐 정치권은 모든 걸 다 총선에 결부시키잖아요. 이거 총선용으로 지금 그 집토끼 잡기 위한 방법이다라는 얘기도 저는 나오던데. 저는 처음에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흐름은 예. 총선에서 어쨌든 이겨야 되거든요. 국민의힘이. 예. 총선용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신념이 신념입니까? 신념이 지금 각 정책 분야에 예. 펼쳐지는 이제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국민의힘과 무관하게. 예. 되게 그 강조하시는 분이시고 실제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뭐랄까 본인만의 엄청난 사상이 있고 예. 이거를 이제 전 국민들이 받쳐주기를 바라는 듯한 느낌을 계속 받았습니다. 변호사님도 신념으로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뭐 총선 대응일 수도 있고 예. 신념으로 수도 있는데 그만큼 어쨌든 이제 과거 정부에서 어떤 그 이념 대립의 그 한반도의 예. 현재 상황을 너무 이렇게 불분명하게 만든 것을 다시 좀 클리어하게 만들겠다 하는 그거는 저는 뭐 이념일 수도 있고 총선 대책일 수도 있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의 그 육사에서 제기된 홍범도 예. 장군의 이거는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거는 패착이에요. 좀 선을 넘었다. 예. 총선에서 이슈가 되면 이건 우리 당이 이건 불리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불리한 이슈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저는 총선 신념이다. 전략이 아니라 이제 본인의 신념을 신념. 사회적으로 아니 근데 이건 사실은 대통령의 신념하고도 관계없이 밑에 사람들이 한 건데 물론 대통령하고 교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제가 볼 때 대통령이 얘기했던 이념에 관련된 분명하게 이념에 중요하다 나라의 예. 정체성을 다 갔는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도 이거는 지나친 접근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제가 이 건을 보면서 생각이 난 게 4.3에 대한 그 해석, 4.3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도 이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은 그 공산주의 사상과 관련해서 얘기가 참 많이 나왔던 분야가 4.3 아니었겠습니까? 예, 사회주의 공산주의. 예. 4.3은 영향 안 받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4.3 중앙위원 재위촉되셨는지 확인은 못 해봤지만 예, 예. 이제 중앙위원이 이제 국회 추천목까지 마무리가 될 거고 그중에 결국은 추가 진상조사단이 구성이 될 건데 아마 예. 그 추가 진상조사 관련해서 예. 그 심의나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관련된 여러 해석상의 논란을 두고 아마 좀 다툼이 있지 않을 건가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이게 저희가 이 공간에서 사실 4.3과 관련된 얘기 여러 차례 있었지만은 이제 대부분의 공통적인 생각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좀 정부가 바뀌고 생각이 좀 바뀌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대세는 이미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방향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홍범도 장군이나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 보면은 이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안 밝혀진 어떤 사료가 있는지 이런 예, 예. 것들에 대한 노력은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예. 추측으로 또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이제 그 어떤 이제 좀 이제 보수적인 시각에서 보는 그 기존의 사삼 사건 진상 조사 보고서에 그 이제 그 남로당 제주도당의 예, 예. 어떤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남로당 자체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시각들이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긴 있을 텐데 사실은 그 역시 사료의 문제고 연구의 문제거든요. 그건 뭐 팩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새로운 사실이 있으면 더 밝혀질 것이고 예. 그 없으면 없는 대로 기존의 어떤 부분들이 다시 확인될 거고 그럴 겁니다. 예. 자, 우려가 현실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으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홍범도 장군의 그 논란과 관련해서 혹시나 제주 4.3까지도 이제 앞으로 그 이념 논쟁에 휩쓸리는 것은 아닌지 좀 걱정을 해봤었는데 그런 일 없도록 그리고 위원께서 잘 해주시리라 믿으면서 저희는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전망대 강호진 센터장 현덕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최근 이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국방부가 이 내용을 이제 브리핑을 할 때 과연 이게 어떤 교육계나 역사계의 역사학계의 입장 또 의견을 들었는지 이런 확인 여부에 대한 부분들도 밝히지 않았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뭐 사상적인 이유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된다, 뭐 철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사실 홍범도 장군의 이 흉상철거 문제가 역사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죠. 네, 맞아요. 반면에 또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 질의에서 이 흉상의 재정비 계획 추진은 타당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더불어서 여야의 이념 공방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이 뭐 홍범도 장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이 지나왔다가 최근에 들어서 갑자기 이런 문제들이 논란이 되는다는 점에서도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군 내부의 판단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한 역사적 사실에 기인한 판단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굉장히 기대가 또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주도 내에 다양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 또 진솔한 이야기들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제주 라이프 썰 플레이리스트, 제라썰 두 번째 시간이 되는데 장인정 아나운서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가요? 맞아요. 오늘은요. 오늘도 아주 특별한 분들의 이야기를 만나봤는데 사실 언뜻 보면 아주 특별하다기보다는 평범해요. 그냥 주변에 나의 친구 같기도 하고 언니 오빠 같기도 한 아주 평범한 분들이지만 이분들이요. 어떤 공간에서는 아주 네. 비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일까요?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나는 오늘도 제주에 산다. 제주에서의 나의 어제는 어땠을까? 또 나의 내일은 어떠할까? 푸른 바다 한가운데 섬 제주와 나의 일상, 그리고 흐르는 음악이 만나는 이 시간. 이 소중한 시간을 플레이리스트 안에 담아본다. 제주 라이프썰 플레이리스트 제라썰 그 두 번째 시간 플레이리스트 2. Let's play! DM 가능하실까요? 네, 네, 네. 이런 류의 댓글들. 저희 가게 놀러 오세요. 아. 장이 굉장히 활발한 편인데. 갑자기 네. 장이. 네, 이제 썰을 풀어달라고. 건강하시네요. 네. 건강한 사람이. 어떻게 숟가락 얹어서 홍보 좀. Let's play. SNS 세상 속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다양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존재, 이름하여 인플루언서. 여기에 제주에서 소위 잘나가는 인플루언서 두 명이 모였다. 제주를 활용해 나만의 콘텐츠를 그려나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비범한 영향력. 그들의 제주 라이프썰 플레이리스트, 지금 바로 재생됩니다. 제라썰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제주민의 안재민 대표님, 그리고 인스타툰 지토툰의 유지한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별그램에서 지토툰이라는 웹툰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지한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별그램에서 제주민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안재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인플루언서 분들은 꼭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팔로워 수 몇만 명이 나를 따르고 있는가. 한번 자랑 한번 속 시원하게. 저희 계정에서 현재 9만 5천 명의 팔로워 분들이 매일같이 저의 만화를 봐주고 계십니다. 와, 진짜 매일같이? 네, 제가 월요일부터 네. 금요일까지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거의 매일 보고 계세요. 아, 진짜 매일 업로드하고 계세요? 네. 주말은 쉬시고요? 주말은 쉬어요. 아, 인스타툰도 주말은 휴무군요? 네네. 제주 미니는 어떤가요? 제주 미니 같은 경우는 30만 명의 팔로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30만, 약간 말씀하실 때 살짝 네. 어깨 올라갔어요. 살짝 올라갔죠. 30만 네. 명의 팔로워를. 그러면 두 분이 합쳐서 거의 약 40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계신 분들이 여기 나와주셨는데 그럼 그 40만 명 분들이 이거 다 봐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숟가락 얹어서 홍보 좀.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콘텐츠들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 계기가 참 궁금해요.
제주가 네. 좋아서 제주도로 오게 됐는데 생각보다 5년 전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하더라도 제주 여행정보 채널이라든지 제주 도민 인플루언서 분들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도민분들, 여행객분들이 어떤 새로운 장소를 가고 싶어도 새로운 장소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우리가 뻔하게 알고 있는 장소들만 다닐 수밖에 없던 환경이었는데 저 또한 그런 환경 안에서 새로운 장소에 대한 갈망이 컸다가 제가 한 곳 한 곳 발견한 장소들을 이런 SNS를 통해서 공유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주민 채널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서 원래 회사를 다니고 있다가 회사 삶이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기 누구나 있죠. 네, 그래서 이면지에 이제 만화를 좀 끄적였어요. 업무 시간에. 네네. 그러다가 약간 재밌는데 하고 이제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저의 인별그램에 올렸는데 네. 그게 이제 또 반응이 좋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의 회사 생활에 공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회사 생활, 뭐 저의 일상, 또 재밌는 뭐 아재 개그 이런 장르로 웹툰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그냥 개인 SNS에 올려서 반응이 좋았다는 거는 이미 좀 어떻게 SNS 상에서 약간 유명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저는 팔로워 빵명에서 시작했어요. 아, 빵명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광고 댓글이 많이 달리다가 저는 이제 아랑곳하고 계속 만화를 올렸죠. 아, 그럼 그 인별그램에 흔히 달리는 DM 가능하실까요? 이런 류의 댓글들. 저희 가게 놀러 오세요. 아. 피해갈 수 없죠. 네, 홍대 맛집 막 이런 거 많이 달렸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일반인 분들이 저의 만화를 재밌게 봐주시기 시작했고 또 이제 자기 친구들을 또 태그를 해가지고 점점 이제 약간 구전 마케팅이 잘 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입소문 마케팅. 네네. 오, 좋은데요? 그렇군요. 입소문 마케팅.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그 촬영 전에 잠깐 두 분의 대화를 엿들었는데 아 역시 인플루언서의 대화는 좀 뭔가 다르구나 느꼈던 게 되게 작은 말로 어제 뭐 위촉됐던데 아. 위촉이라는 단어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데 뭐 위촉되셨나 봐요. 아 예, 어제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제주 소방안전본부에서 홍보대사로 위촉되어서 이제 1년 임기로 제주의 안전에 관련된 내용들을 도민과 여행객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와. 바로 어제, 예, 바로 어제 촬영일 기준으로 바로 어제 따끈따끈 위촉, 따끈 위촉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유전 작가님도 홍보대사로 임명된 거 있으시잖아요. 자랑해야죠. 네, 저도 자랑해야죠. 자랑해야죠. 이제부터 시작. 네, 저도 제주관광협회에서 2023년 제주여행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어서 현재 제주여행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와, 역시 네. 박수. 얼굴은 근데 실제로 SNS에 별로 안 올리시잖아요. 그래도 알아보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저희 강아지들을 반려견들을 두 마리를 자주 올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책을 할 때 저희 반려견들을 보시고 혹시 제주민이가 아니냐는 말들을 이제 많이들 알아봐 주시죠. 반려견이 더 유명하군요. 네, 반려견이 더 유명하죠. 예, 예. 근데 그렇게 항상 촬영을 직접 하면 뭔가 생기는 그런 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라이프 썰 플레이리스트인데 그런 썰들 여기서만 좀 풀어주실 수 있나요? 그 아무래도 매일 아침 다니다 보면 날씨 상황이라든지 수많은 변수 속 안에서 다양한 썰들이 있기는 한데 뭐 예, 그 제가 원래 장이 굉장히 활발한 편인데 갑자기 예, 장이 네, 이제 썰을 풀어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건강한 사람인데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토툰 작가님이 이렇게 저희에게 귀여운 엽서를 또 건네주셨어요. 이걸 항상 만나는 분들에게 다 주시는 건가 봐요. 저한테만 주시는 줄 알고 되게 몰래 받아야 되나 이랬는데 게스트분들, 촬영 감독님분들 다 나눠주시더라고요. 아, 요즘 스태프분들도 다 같이 고생을 하시니까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또 엽서와 스티커를 우리 유지은 작가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은 막 어떤 팬분들한테도 뭐 이렇게 가끔씩 선물로 주시고 그러세요? 제가 이제 웹툰 강의도 많이 다니는데 강의 가면은 좀 졸리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후 시간에 강의를 하면 이렇게 이러고 보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퀴즈를 되게 많이 내요. 그래서 제 만화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다음 장면은 어떨까요? 이렇게 유추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퀴즈를 내면 맞추면은 이 굿즈들을 선물로 드리기는 하고 있어요. 요즘 학생들이나 주변의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내 꿈은 인플루언서야 이런 사람들 참 많거든요. 뭔가 편하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실상 그렇지 않잖아요. 네. 어떻게 하루 일과가 대충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저는 이제 일단 일어나서 네? 패드를 켭니다. 패드. 네. 패드를 켜고 이제 저는 항상 메모장에 어떤 만화를 그릴지 다 주제별로 작성을 해놔요. 그래서 지금 쌓인 메모가 거의 한 300개 정도 있고 제가 아직 안 그린 만화가 한 300개 정도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그 메모 중에 끌리는 걸 하나 선택을 해요. 네. 오늘은 이걸 그려야겠다. 그래서 영감이 오는 그 주제를 선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10컷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10컷? 네, 그래서 그리기 시작해서 한 30분 정도면은 한 편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그걸 완성을 시키고 이제 뭐 다른 작가 활동을 하기도 하고 휴식도 하기도 하고 그 뒤에는 이제 5시에서 6시쯤에 이제 저희 만화를 업로드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뒤에는 댓글이 달리면 또 댓글도 관리를 하고 팬분들이랑 소통도 하고 소통 네. 중요하죠. DM 오는 거 다 답장해드리고 진짜요? 네네. 와 그것도 쉽지 않을 텐데 재민님도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침에 일어나서 네? 일기 예보를 먼저 확인을 하죠. 제주 미니 채널 같은 경우는 실시간 여행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보니까 그쵸? 저희 채널의 포스팅 성격 자체가 오늘 제주를 여행하는 여행객 도민분들에게 오늘 가기 가장 좋은 장소를 소개하거든요. 오늘 가기 예. 정말 그래서 딱 오늘 가기 좋은 그러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의 상황에 따라서 비가 오냐 날이 좋냐 흐리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기 좋은 장소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날씨 일기예보를 확인을 하고 그 장소를 방문하기 전에 CCTV가 그 지역에 다 있어서 그 장소가 정말로 비가 오는지 날이 흐린지를 확인을 하고 그 장소에 가서 촬영을 하고 SNS에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메리트인 것 같아요. 오늘 예. 이 날씨에 갈 수 있는 곳들을 알려주는 거. 예, 그럼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저희 촬영하고 있는 이런 날에는 혹시 어디를 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저희가 촬영하는 이 장소가 구좌우 종달리 쪽이기 때문에 맞아요. 요즘은 제주가 수국의 철이거든요. 근데 수국이 이미 진 장소가 있고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장소가 있는데 종달리 수국길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시기도 하고 해서 종달리 수국길에 이 비 오는 그리고 바다와 함께 촬영한다면 너무 아름답지 않을까. 지금도 또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네. 오늘 날씨가 아주 오락가락해요. 예. 지금도 네. 살짝 저희 끊어갔거든요. 비가 너무 거세게 와가지고 목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비가 왔는데 이게 또 우리 너무 그렇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익숙하죠. 하늘은 푸르지만 비가 갑자기 왔다가 막 그쳤다가 이런 정말 제주스러운 날씨 속에서 제주스러운 풍경 속에서 오늘 또 두 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나에게 제주. 나에게 제주에서 살아간다는 거는 두 분에게 좀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이런 좀 일적인 거랑 별개로? 저한테 제주의 삶은 사실 만족과 행복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좀 뻔한 얘기일 수도 있기는 한데 정말로 제가 제주를 너무 좋아하고 이 라이프 스타일이 저한테 너무 잘 맞아서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거든요. 사실 그게 진짜 느껴져요. 왜냐면 저도 다른 분이 이렇게 말했으면 에이 너무 방송이라고 이러셨을 이렇게 얘기할 것도 한데 그게 느껴지는 게 그 저도 팔로잉을 하고 있잖아요. 스토리 같은 거 보면 그 말을 엄청 많이 쓰세요. 제주가 제주했다. 아, 예. 그게 뭐 제주의 풍경 사진이나 이런 것들 올리시면서 제주가 제주했다라는 말을 많이 올리시는 걸 보고 아 진짜 이분이 정말 이 제주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구나라는 게 그 짧은 문장에서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쵸. 이 편안한 마음으로 산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굉장히 수많은 환경 속에서 근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제주의 라이프 스타일은 편안함 그 자체여서 정말 너무 좋지 않나 생각해요. 제주가 제주했다라는 그 멘트에서 대표님이 사용하는 그 제주했다의 의미는 그러니까 제주하다. 제주스럽다, 제주했다의 의미는 약간 어떤 걸 포괄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어요.
제주가 제주했어라는 표현 자체가 그 제주 자체를 온전히 잘 담았다라는 이제 의미이잖아요. 근데 그냥 제가 보고 즐기고 느끼는 이 상황 이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서 제주가 제주했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 와, 네. 제주스럽다 이렇게 느끼시는군요. 예, 뭐 그게 날씨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그 풍경 자체가 너무 아름다울 때 와, 정말 제주가 제주했고 정말 많은 분들이 내가 보고 있는 이 제주의 풍경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스토리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혹시 두 분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나의 콘텐츠가 되어주는 이 제주, 이 제주도라는 곳이 좀 앞으로 어떤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같은 것도 혹시 갖고 계신가요? 일단 저의 생각은 네. 제주도가 좀 많은 청년들이 더 즐길 수 있는 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주민으로서 제주도에 살면서 약간 불편한 점도 있기는 한데 또 이제 자연 같은 거는 너무 즐기기에 너무 이제 행복하고 또 편안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 그런 단점들이 보완이 된다면은 더 좋은 섬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혹시 또 만화로도 그렇게 제작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또 네. 제주가 내가 원하는 제주의 반영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콘텐츠로 만드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예전에 이제 그려놓은 게 있는데 아직 업로드는 안 한 상태예요. 아 진짜요? 그래서 보시고 싶으시다면 네.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아 이렇게 또 여기서 풀어줄 수는 없고 확인해라. 인별그램에서 확인해라.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볼게요. 대표님은요? 저의 바람은 어떤 우리가 해외여행이나 이런 장소들을 방문하기 전에 많이들 설레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장소들처럼 제주도 우리가 방문하기 전에 설레임을 갖고 기다려지는 섬으로서 장소가 예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비춰지면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제라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재밌고 또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지토툰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제주민이도 팔로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라썰을 통해서 SNS 인별그램에서는 하지 못했었던 개인적인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앞으로도 많은 팔로워분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주로 이주를 해서 또 이렇게 인플루언서가 되신 두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활동이요. 제주도를 위해서 또 자신들을 위한 활동도 있지만 제주도를 위한 어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신 분들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저는 사실 이번 편은 약간 사심을 채우는 그런 방송이었어요. 그래요? 두 분 다 제가 SNS에서 평소에 네. 자주 보면서 좋아하는 인플루언서 분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 제주를 향한 어떤 마음, 애정이 훨씬 깊더라고요. 고향이 네.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분들 못지않게 제주를 사랑하는 게 느껴졌는데요. 앞으로의 이분들의 활동, 또 재미있는 이야기와 소식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편도 기대가 되는데 다음 편은 어떤 내용이죠?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아주 네. 또 재미있는 이야기, 향기로운 이야기가 다음 편에 준비되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어제부터 제주국제공항 지하차도가 완전 개통이 됐습니다. 그동안 사실 이렇게 뭐 일시적인 임시 개통 이후에 약간의 이제 혼잡을 좀 빚으면서 불편함과 네. 또 이런 또 혼란들이 있어 왔던 게 사실인데 다시 한번 정비를 통해서 완전히 개통이 됐다고 하니까 잘 확인하시고 안전 운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개통과 더불어서 다시 시작된 게요. 공항로 버스 전용차로 단속도 이제 다시 재개가 됩니다. 광양 사거리부터 아라초까지 중앙로 구간의 중앙차로를 무인 단속 카메라로 24시간 동안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요. 이곳을 지나가실 때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